당신은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건강을 지키다, healthy. 네.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How to stay healthy? 야채 많이 먹어요. 야채를 많이 먹어요. 매일 먹어요, every day? 아, 네. 야채를 매일 먹어요. 그리고 또 운동은 해요? 은행은 네. 시간이 얼마나 없어서 자주, how often, 얼마나 자주 해요, 운동? Once a week.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네.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이 없어서, 네. 포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포진 씨는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해요? 일주일에 두 번. 무슨 운동을 해요? 요가. 아, 요가. 요가를 해요.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왔어요? 네, 벤처리사? 네네. 어제 어제. 돌아왔어요. 네. 어제 from 싱가포르에서 네. 컴백 돌아왔어요. 오늘은 그럼 일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바빠요. 오케이. 유닛 3 건강이고 워크부 유닛 3 워크부 보면 넘버 원은 아썼더니 because of that. Because of that, 아썼더니 이거는 because of that인데 past tense이죠. 또 과거의 일에 대한 결과라고 해요. 어제 말레이시아에 왔더니 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그럼? 버스. 아, 버스. 어제 버스 몇 시간 탔어요? 다섯, 버스를 오래 여섯 시쯤, 네. 6시간쯤 탔어요. 버스를 오래 탔더니 어때요? 괜찮아요? 좀 피곤해요. 좀 피곤해요. 버스를 오래 탔더니 좀 피곤해요. 버스에서 뭐 했어요? 6시간 동안? 네, 드라마 봐요. 드라마를 봤어요. 무슨 드라마를 봤어요? 무슨 드라마? 중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를 봤어요. 버스를 탔더니, 뭐 했더니, 친구를 만났더니, 기분이 좋아요. 커피를 마셨더니. And 41페이지 보면, 어디 아프세요? Are you hurt? 네, 갑자기 운동을 많이 했더니 힘들어요. 운동 많이 했더니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몸이 안 좋아 보여요? looks bad, looks not good. 그죠? 몸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파요? 코칭 해볼까요? 무거운 배낭 오랫동안 냈더니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무거운 배낭을, 헤비 배낭을, 롱 타임, 오랫동안, 잠깐만요. 이게 메다죠? 맸더니, 배낭을 메다. 이게 메다. 네. 네. 맸더니, 뭐 이거? 저도 컴퓨트? 헷갈리네. 어깨 메다 어이네. 맸더니 어깨가 아파요. 아, 맸더니 말을 많이 안 써서 가방을 맸더니 어깨가 아파요. 뭐 가방을 들었더니 어깨가 아파요. 굿. 네. 강루 씨는 어때요? 왜 어깨가 아파요?
오랫동안 배드민턴가 안 했더니 어깨가 아파요? 네, 안 오케이. 쳤더니, 배드민턴은 쳤더니 친다, 안 쳤더니, 안 쳤더니 어깨가 아파요. 뭐, 아파요. 그럴 수도 있죠. 뭘, 오랫,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배드민턴을 쳤더니, 오랫동안 롱 타임 플레이 했더니, 어깨가 아파요. 무펜. 아, 로즐린 워크북 41페이지. 워크북 41페이지. 왜 어깨가 아파요? 아, 로즐린 씨는 혹시 했어요? 왜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왜 아파요? 노트북 the mail the rotoni 노트북을 매일 들었더니 어깨가 아파요. 캔 노트북을 맸더니 어깨가 아파요. 아, 매일 컴퓨터를 했더니 투드 컴퓨터 했더니 어깨가 아파요. 캔 요리했더니 어깨가 아파요. 세 번째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Look good. 기분이 좋아 보여요. 강루 씨, 기분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친동생과 결혼할 거 했더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친동생이 결혼 할 거라고 했더니 뭐할 거. 결혼한다고 했더니 기분이 좋아요. 이거는 한다고 했다. 친동생이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결혼할 거예요. 곧 결혼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요, right? 네. 친동생은 뭐예요? 베스트 프렌드. 친동생. Sister. My 시스터인데 sister. 이제 그 진짜 리얼 동생이죠. Same blood, 네. 리얼 동생, 콜 친동생.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생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학교 동생, 회사 동생 많이 있는데 친동생 하면 이제 리얼 진짜 동생이에요. 친동생, 뭐 친여동생이 결혼한다고 했더니 기분이 좋아요. 호진 씨는 왜 기분이 좋아요? 가족이 같이 여행 갔더니 기분이 좋아요.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갔더니 뭐 보통 가족하고 같이, we together. 가족하고 같이 여행을 갔더니 기분이 좋아요. 로즐린 씨, 왜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한국어 수업이 있었더니 기분이 좋아요. 있었더니. 기분이 좋아요. 한국어 수업이, 근데 있었더니는 안 하는데, 한국어 수업이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을 했더니, 한국어 수업을 들었더니, 들었더니 기분이 좋아요. 한국어 수업을 들었더니, 오케이. 뭐, 추석에 친척들을 만났더니 기분이 좋아요. 추석에 만났더니 기분이 좋아요. 엔 무슨 일이 있어요? 정신이 없어 보여요. 정신이 없어요 하면 out of mind, 뭐 cannot focus, confused, 정신이 없어요. 왜 정신이 없어요? 로즐린, 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보여요? 오늘은 많이 있었더니 한국어 수업이
한국어 수업에 정신이 없어요. 오늘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일이 많이 있어요. 일이 많이 있었더니 있어. 오케이. 오늘은 일을 많이 했더니 수업 시간에 정신이 없어요. 한국어 수업 시간에 정신이 없어요. 일을 많이 했더니 있었더니는 잘안 써요. 있었더니 안 하고 그냥 액션 했더니 만났더니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했더니 정신이 없어요. 굿. 포친 씨, 정신이 없어요. 아까 공포 영화를 봤더니 정신이 없어요. 공포 영화를 봤더니 정신이 없어요. 그 호러 무비를 봤더니 강루 씨. 요즘에 아주 바빴더니 정신이 없어요. 바빴더니는 뭐캔 아줌마 바빴더니 정신이 없어요. 뭐 일을 이것도 뭐 일을 많이 했더니 정신이 없어요. 굿. 오케이. 또 여기 그래머 넘버는 아썼더니 그래머 넘버 투도 아썼더니인데 이거는 이제 질문 뭐 대답이죠. 넘버 투는 질문 and 대답 or 뭐 행동 and reaction 반응. 포친 씨한테 언제 말레이시아에 왔냐고 물어봤더니 어제 왔대요. 어제 왔다고 했어요. 질문 and 대답. 몇 시에 일어나냐고 물어봤더니 7시에 일어난대요.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오래요. 여기 43페이지에 안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쓰라고 했어요. 안과는 이 아이 클리닉이죠. 앞서 말했지. 안과에 갔더니 안경을 쓰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드세요 하면 약을 먹으라고 했어요. 뭐 눈에 약을 put in 눈에 약을 넣으라고 했어요. 넣으래요. 눈에 약을 넣으래요. 약을 먹으래요. 비타민 A를 먹으래요. 안경을 쓰라고 했어요. 안과에 갔더니 친구한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강우 씨,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뭐래요? 배가 아프라고 했어요. 아프다고 아프다고 했어요. 했어요. 아프대요. 아프다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please, please, comment 넣으세요. 뭐 드세요. 라고 했어요. 아파요 하면 아프다고 했어요.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로즐린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아프지 않고 나 단지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아프지 않고 단지 뭐 그냥 just 피곤하다고 했어요. Not hurt, just tired. 단지 only. 선생님,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Same,
막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피곤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같아요. 피곤하대요. So 친구한테 어디가 아파? 하고 물어봤더니 A씨가 어디가 아파? 했더니 B씨가 아프지 않고 피곤해. 이거하고 같아요. 아프지 않고 피곤해. 피곤하다고 했어요. 그냥 피곤해. 호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컴퓨터 게임이 많이 해서 손을 아프대요.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서 손이 아프대요. 아프대요. 컴퓨터 게임 많이 해서 컴퓨터 게임 많이 하면 손보다 손목이 아프대요. 리스트. 손목이 아프대요. 그 뭐 남자 친구한테 헤어지자. Let's break. 헤어지자고 했더니 남자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강루 뭐라고 했어요? 헤어지자 했더니 헤어지자 했더니 많이 속상하다고 했어요. 많이 속상 upset 속상하다고 했어요. 속상하대요. 속상하죠. 그 네. 호친 let's break up 헤어지자고 했더니 속상하다고 했어요. 캔 good. 로즐린 헤어지자고 했더니 로즐린 없나? 놀라서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묻네요. 놀라서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묻네요. 네. 맞아요? 묻네요. 이거는 이거예요. 헤어지자 A 씨가 헤어지자 했더니 B 씨가 이유가 뭐야? 이유 what's reason? 이유가 뭐야? 하고 묻네요. 이거는 just ask. 묻다, ask. So 이유가 뭐야 하고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묻네요. 그 왜가 왜 헤어져?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예요? 뭐 헤어지자고 했더니 많이 속상하다고 했어요. Angry 하면 화가. 뭐라고 했어요? 화가 났다고. 화가 나요. 뭐 화가 난다고 했어요. 헤어지자고 했더니 화가 난다고 했어요. Sad 하면 슬퍼요. 슬프대요. 화가 난대요. 이유를 묻네요. 속상하다고 했어요. 굿. 한국어가 힘들어서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만두다 하면 quit, stop이죠. 아 한국어 너무 힘들어요. 이제 공부 안 할 거예요. I will stop 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로즐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직종 수업을 약속한다고 했어요. 네? 무슨 수업을? 선생님은 집중 수업을 약속한다고 했어요. 집중 수업을 약속한다고 했어요. 집중은 뭐예요? 집중? 집중하세요. 집중. 포커스. 이게 포커스예요. 포커스. 포커스 인 클래스인데 이 말을 좀 쉽게 쓰세요. 쉽게, easily. 쉽게 try to write 써보세요. 너무 어렵네.
또 A씨가 아, 힘들어요. 그만둘래요. 아, 그만할래요. 한국어 수업 그만할래요 하면 아, 내가 그러면 집중 수업을 약속할게요. I will promise focusing class only for you. 그래서 집중 수업을 약속한다고 했어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 다음에는 좀더 쉽게 써보세요. 쉽게. 로즐린 씨가 이야기했는데 로즐린 씨가 이해를 못해요. 이러면 안 되죠. 더 쉽게. 끝. 오케이. 강루 씨,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해보라고? 한번 뭐라고? 더 해보라고 아, 했어요. 한번 더, 한 뭘? 번 더. 한번더 해보라고 했어요. 이게 또 그만할래요 했을 때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이거는 그만하세요 하고 같아요. Same. 네? 그만하세요. Let's stop. 예요. 근데 한번더 해보세요 하면 one more try. 네. 미닝이 완전 달라요. Totally different.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뭐 집에 갈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하면 집에 가보세요. 가보세요. 근데 한번더 해보세요. 아마 한 번만 더 try 해보세요. 하고 이 더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은 이거 totally different. 또한번 더, one more time. 한번더 try 해보라고 했어요. 코칭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워 타고 했어요. 아, 아깝다고? 아깝다고. 아까워요. 뭐 miss opportunity, 뭐 miss time, waste time 아깝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만큼 공부했는데 스탑 하면은 이거를 이제 조금씩 포겟 잊어버려요. 그럼 이 공부한 게 아깝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게 아까워요. 아깝다고 했어요. 한번더 해보라고 했어요. 아, 집중 수업을 약속한다고 했어요. Don't give up. 이게 B씨가 선생님이 Don't give up. 포기 말라고 했어요. 포기하다가 give up이고 don 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있어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고 코치는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케이. 제가 농담을 했더니 제가 쪽 농담을 했어요. 농담을 했더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 포친. 제가 농담을 했더니 친구들이 아, 친구들이 화가 나요 하면 화가 화가 뭐냐고? 난다고 난다. 했어요. 난다. 그래서 포진 씨가 농담을 했어요. 하하하 호호호 했는데 친구들이 angry 화가 나요. 이거 맞아요? 이 상황? 그래서 친구들이 화가 난다고 했어요. 농담이 재미없어서 angry 화가 난다고 했어요. 강루 농담을 했더니 선생님, 농담 좋아요, 안 좋아요? 농담은 그냥 저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funny story 농담. 아. 그래서 아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농담하면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웃긴 이야기, 쪽. 그래서 뭐 근데 농담 중에서도 뭐 심한 농담이라고 있는데 심한 농담 심해요. 이거는 이제 heavy. 그러면 심한. 가끔 기분이 아, 나쁠 수도 있어요. 심한 농담을 하면. 아, 왜 그래? 왜 그런 소리를 해? 하고 화날 수도 있는데 그냥 just 농담하면 kidding, just kidding. 그래서 한번 나쁘지 않아요.
네. 제가 농담을 했더니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할머니한테, 할머니 오늘 너무 예뻐요. 할머니 그뭐 you look like actress, 여배우 같아요. 이런 게 농담이에요. 농담. 할머니 오늘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근데 농담이 재미가 없으면 친구들은 이제 화를 내죠. 야, 조용해, 재미없어. 로즐린, 농담을 했더니 눈물이 흐를 때까지 웃을 거라고 확신해요. 너무 어려워. 눈물이 흐를 때까지 웃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거 누가 확신해요? 응? 너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했어요 하면은 이 others 다른 사람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근데 이거는 my conviction. 그래서 이거를 틀면 안 되고 제가 농담을 했더니 뭐 눈물이 흐를 때까지 웃을 거라고 했어요. 친구 셋. 뭐 친구가 뭐 할머니가 그런데 이렇게는 잘안 하는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and 친구의 리액션, 뭐 할머니의 리액션. 확신해요 하면은 my 리액션이에요. 제 리액션. 확신은 conviction이라서 제 리액션은 못 해요. Understand? 그래서 눈물이 흐를 때까지 이거는 until 그 눈물이 날 때까지예요. 눈물이 날 때까지 웃을 거라고 했어요. Laugh until tears. 맞아요. 계속 웃어서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이 흐를 때까지. 말이 너무 어렵죠, 로즐린? 좀더 쉽게 해보세요. 오케이. 농담을 했더니 친구가 재미있다고 했어요. 농담했더니 재밌어요. 재미있다고 했어요. 그거 재미없어 하면 친구가 재미없다고 나도 하고 했어요. 그 써요. 얘기는 재미없어요. 재미없다고 했어요. 재미있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네? if 다른 사람 say you are funny? 당신은 재미있는 사람. 재미있는 재밌는 사람?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 유머러스, 재밌는 사람? 유머 감각이 있다고 했어요. 유머 감각이 있어요. 하면 유머러스. 오케이. 당신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머 감각이 있어요. 유머 감각이 있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 이거를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는 썼더니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others 리액션이에요. 다른 사람 리액션. 재미있다고 했어요. 재미없다고 했어요. 여기 볼까요? 만나다 만났더니 그래서 because of that 하면 어제 친구를 만났더니 피곤해요. 어제 늦게 밤늦게 친구를 만났더니 피곤해요. 읽다 읽었더니 읽었더니 책을 많이 읽었더니 눈이 아파요. 쓰다 썼더니 그러니 듣다 들었더니 그러니 살다 알았더니 알았더니 돕다 help 도왔더니 도왔더니 부르다 불렀
불렀더니 짓다 지었더니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고 하고 있었더니 그래서 공부하고 있었더니 어제 밤에 공부하고 있었더니 엄마가 칭찬했어요. 밤에 공부하고 있었어요. 있었더니 엄마가 칭찬, praise, 와 공부 열심히 해요 하고 칭찬했어요. 또 만났더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넘버 원은 because of 때 친구 만났더니 피곤해요. 넘버 투는 뭐 리액션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you are pretty 아 예쁘다고 you become so pretty 했어요. 뭐 예뻐 예뻐졌다고 you become pretty 예뻐졌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만났더니 친구가 저보고 예뻐졌다고 했어요. 그 타입이 두 타입이 있죠. 넘버 원, 넘버 투 만났더니 넘버 쓰리는 다가 이 다가 하면 넘버 원은 top first action. 텔레비전 보다가 잤어요. 음악 듣다가 뭐 했어요. 그 넘버 투는 while인데 네거티브 리졸트. 운동하다가 다쳤어요. 요리하다가 뭐 손을 베었어요. 여기는 두 번째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목을 넘어져서 팔을 다쳤어요. 다가 편의점으로 런 뛰어가다가 fall down 넘어졌어요. 다친 적이 있어요. 은 적이 있어요. 하면 이거는 경험이죠. Experience. Have you? 은 적이 있어요. 경험. 아어 봤어요. 근데 다쳐봤어요는 안 돼요. 다친 적이 있어요는 can. 근데 다쳐봤어요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Try. 아, 이거는 try를 붙여요. I cannot try. 다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죠. 다쳐봤어요는 안 되지만 다친 적이 있어요는 can. 이거 기억나죠? 은 적이 있어요. 다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친 적이 있어요? 호진 씨 다친 적 있어요? 기억나요? 등산하다가 다친 적 없어요? 없긴 없어요. 없어요. 포진 씨도 없어요? 없어요. 뭐야 안 다치네. 뭐 축구하다가 풋볼 축구하다가 뭐 다친 적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다친 적이 있어요. 오케이 안 다치면 좋죠. 놀다가 발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포진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지난주에 등산을 하다가 비가 와서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 등산을 하다가 비가 와서 rain, so fall down, 넘어졌어요. 비가 와서 그 미끄러워서 길이 slippery,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어요. 그, 강루 씨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어제 샤워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렇죠. 타일이 미끄러워요. 네. 바닥 하면 바닥. 플로어. 바닥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샤워하다가 넘어졌어요. 예, 포친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아, 포친 아니에요. 로즐린, 소리. 걸어요? 걸어가다가 걸어가다가 핸드폰을 픽업폰 어떻게? 이렇게 핸드폰을 봐요 플러스 뭐요? 걸어가요 이거를 together 동시에 same time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걸어요. 걸어요. 갑자기 핸드폰을 링이. 아,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했어요? 넘었어요. 갑자기 왜 넘어져요? 전화가 왔는데. 오케이. 그럼 걸어가다가 친구 surprise me. 친구가 친구가 놀라게 해서 놀라게 놀라게 해서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친구가 네. 놀라게 했어요. 이거 서프라이즈 미. 놀라게 했어요. 친구가 갑자기 어이 해서 깜짝 놀라서 넘어졌어요. 네. 오케이. 이것도 있고 보통은 이제 핸드폰 보면서 하면은 이 same time, two action은 same time이죠. 핸드폰 보면서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그 핸드폰을 보면서 워킹이에요. 핸드폰 보면서 워킹 네. 하다가 저도 넘어졌어요. 네. 오케이. 친구가 놀라게 해서 넘어졌어요. 걸어가다가. And 어떻게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hurt 다쳤어요. 로즐린부터 해볼까요? 어떻게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뭐 하다가 다리 leg? 사이클링? 자전거를 자전거를 하다가 타다가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뭐 fall down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걸 하다가 fall down 넘어져서 또 다리를 다쳤어요. 강루 어떻게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지난주에 등산하다가 다리를 다쳤어. 등산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넘어졌어. 코치? 저는 로즐리 씨 같아요. 자전거를 타다가 나도 이거.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부딪혀서 부딪히다민 크러쉬 힛 Accident. 오히. 부딪혀서 다리를 다쳤어요.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이 교통사고 means car accident 있죠? 네.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있고 나다 났어요. 교통사고를 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사고를 내다 하면 이거는 because of me 저 때문에요. 또 제가 make car accident. 제가 이거는 이제 빅아아뭐 cause of car accident이에요.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이거는 보통 not for me not 저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or 다른 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냈어요?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를 make 만들었어요 하고 갔죠. 그래서 뭐 아,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를 냈어요. 제가 사고를 만들었어요. 핸드폰 보다가 뭐 핸드폰 확인하다가 뭐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하다가 쿵 사고를 냈어요. 호진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어제 늦게 잤더니 졸려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Good. 어제 늦게 잤더니 sleepy 졸려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10. 너무 졸려요 하면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 냈어요. 또 뭐 있을까요? 강루? 저도 같아요. 아침에 운전하다가 너무 졸려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 아침에 운전하다가 너무 졸려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로즐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모터사이클 in front, the lorry hit behind. 근데 그러면 제가 낸 거는 아니고 그 모터사이클이 냈어요, right? 네. Not my fault.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Suddenly break and lorry behind hit. anyway, 그 로리. 로리를 한국에서는 그냥 트럭이라고 하죠. 트럭. 트럭. 트럭이 제 차를 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거는 이제 났어요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트럭이 hit my car. 제 차를 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 차하고 부딪혀서. 제사하고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어. 이건 났어요고 냈어요는 조금 달라요. 냈어요는 커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suddenly break. 제가 suddenly break. 제가 due to in front. 갑자기 이제 이거를 이제 급정거라고요. Suddenly break를 급정거 아니면 뭐 갑자기 서서 사고를 냈어요는 괜. 제가 급정거 하면 이게 갑자기 브레이크 급정거 그냥 뭐 갑자기 서요 하면 Suddenly stop 갑자기 서서 사고를 냈어요는 괜. 모터사이클 때문에 갑자기 모터사이클 때문에 하면 사고를 냈어요를 안 돼요. 그거는 모터사이클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로드린 씨는 계속 이건 난 마이 폴트 하는 그거는 사고가 났어요. 이거 사고가 났어요. 사고를 냈어요 하면 저 때문에 사고를 냈어요. 오토바이 때문에 급정거 하다가 오케이. 사고 냈어요. 사고 났어요. 굿. 이것도 스크린샷. 네. 그래서 가다가 뭐 집에 가다가 뭐 했어요. 다쳤어요. 먹다가 means pick up. 이건 pick up flower from flower죠. 바닥에서 pick up 하면은 줍다.
뭐 쓰레기를 줍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트래쉬 쓰레기를 줍다가 아니면 돈을 줍다가 바닥에 플로어에 돈이 있어요. 와, 돈을 줍다가 아, 허리 웨스트 허리를 다쳤어요. 선생님, 선생님, pick up passenger, grab, pick up passenger, Grab? pick up passenger, 이거 패신저? 네, pick up and drop by, pick up 어떻게? 아, 그럼 그냥 그뭐 사람을 태우다 태우. 차에서 사람을 픽업해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뭐 승객이 패신저예요. 승객을 태우다라고요. 승객을 배운다. 태우다. 제뭐 차에 마이카 인 마이카 차에 승객을 태우다. 이거 다르죠? 줍다는 아이템을 플로어에서 아이템을 줍다. 줍다도 있고 쉽다도 있고. 아, 뭐 이건 줍다는 바닥에서 바닥 플로어에서 쓰레기 줍다가 돈을 줍다가 부르다. 부르다가 부르다가 노래를 많이 부르다가 목을 다쳤어요. 짓다, 빌드, 짓다가 짓다가 그냥 뭐 빌드, 그다가 and vocabulary 건강 어느 병원에 가야 돼요? 눈이 아파요. 어디에 가야 돼요? 안과 안과 코, 목, 귀가 아파요? 이비인후과 이비인후 이비인후과. 이가 ear 귀, 비가 nose 코, 인후가 throat 목이에요. 또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이가 아파요. 이는 또 teeth죠, teeth. 치과 치과, 덴탈 클리닉, 피부, 스킨, 피부과 피부과, 스킨 클리닉, 배가 아파요. 내과 내과, 인터널 메디슨, 내과에 가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추석이라서 보통 추석은 공휴일이라서 병원이 문을 닫아요, 클로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휴일에 아파요 하면 병원을 뭐 find 찾죠. 여기 뭐그 어느 병원 문을 열었어요? 어느 병원 문을 열었어요? 그걸 막 서치를 해요. 그래서 어디 뭐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뭐 어플리케이션도 있을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어느 병원에서는 오픈을 해요. 어느 병원 문 닫아요. 추석 연휴 진료 안내. 무슨 요일 오픈, 무슨 요일 뭐 클로징 이런 게. 오전 진료. 아침에만 문을 열어요. Only morning time에만. 병원마다 다르죠. 우리 병원은 언제 문 열어요? 언제 쉬어요? 항상 체크를 많이 해야 돼요. 공휴일에는. 오케이. 병원. And 목이 붓다. 부어요. 스월른 스트롯. 발목을 삐다. 스프레인. 콧물이 나다. 러니 노. 눈이 충혈되다. 블러드샷 아이. 손을 대다. 번. 팔이 부러지다. 브로큰. 소화가 안 되다. 인다이제션. 얼굴에 뭐가 나다. 핌플. Something in face. 손가락을 배다 하나의 컷, 배다 컷, 대다 번, 이 컴퓨터. 또 음식을 급하게 빨리 먹었어요. 하면 어떻게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화장품을 체인지 바꿨어요. 얼굴이 뭐가 나요? 얼굴에 뭐가 얼굴에 뭐가 나요?
얼굴에 뭐가 나? 화장품 뭐 잘못 써요 하면 얼굴에 something 뭐가 나요? 큰 소리로 big loudly 그죠? 큰 소리로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목이 커요. 목이 뭐 부었어요. 붓다 부어요. 부었어요. 얼른 목이 부었어요. 아, 얼굴에 뭐가 났어요라고 하죠. Already 났어요. 아, 코감기에 걸렸어요. 콧물이 나다. 나요. 나요. 어, 이거는 지금도 계속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렌즈를 깨끗이 클린 닦지 않고 꼈어요. 렌즈를 끼다. 렌즈를 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충혈됐어요. 됐어요. 눈이 충혈됐어요. 블러디샷. 어, 렌즈를 클린 깨끗이 닦지 않고 just wear 렌즈를 꼈어요. 충혈됐다 뭐야? 충혈되다 되다 하면 become 충혈하면 블러디샷. 뭐 블러드 샷 아이 충혈되다. 아 체인지 그 레드 아이 레드 아이 충혈되다 충혈됐어요. 눈이 아 눈이 빨개졌어요라고도 안 돼. 빨개졌어요. 체인지 투 레드 레드 컬러 빨개졌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스키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하면 발목을 비었어요. 비었어요. 하고 또 하나가 더 있다네요. 발이 부러졌어요. 어, 발이 부러졌어요. 발이 broken 부러졌어요. 발목을 비었어요. 요리를 하다가 나이프 칼에 다쳤어요. 손가락을 여기 스크래치 손가락을 베었어요. 컷 베었어요. 뜨거운 냄비 핫팟 뜨거운 냄비를 터치 만졌어요. 손을 대었어요. 또 요리하다가 뜨거운 팥을 만졌어요. 만지다 하면 터치요. 아 뜨거 하고 그래서 손을 대었어요. 아 음식 급하게 먹어서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가 안 돼요 하면 소화제 먹어요. 아, 소화제를 먹어야 돼요. 그렇죠? 소화제, 뭐 이노 소화제를 먹어야 돼요. 얼굴에 뭐가 났어요? 하면 에 피부과 가야 돼요. 피부과 스킨 클리닉 가야 돼요. 얼굴에 약을 얼굴에 약을 put on 허용해. No. 아, 허용해요? No, 했어요. No, 했어요. 이거는 아 바르다라고요. 바르다 발라요. 발라야 돼. 발라야. 어 약을 복용해야 돼요. 이거는 이시죠? It. It. 아. 아 발라야 돼요는 put on. put on 아 페이스 얼굴에 약을 발라요. 또 얼굴에 약을 이렇게 화장품도 발라요. 그 비비 크림을 발라요. 얼굴에 약을 발라요. 머리에 젤을 발라요. 무스를 발라요. 약을 발라야 돼요. and 콧물이 나요 하면 runny nose 콧물이 나요
약을 복용해야 네, 돼요. 복용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약을 복용해야 돼요. 눈이 충혈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과 가야 돼. 안과에 가야 돼요. 약을 put inside. 넣다. 넣었어요. 넣어야 돼요. 돼. 약을 푸딩 넣어야 돼요. 안과에 가야 돼요. 발목을 삐었어요. 변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야 돼요. 팔이 부러졌어요. 병원에 가야 돼요. 네. 손가락을 베었어요. 손가락을 컷 베었어요. 파스타. 파스타. 약을 발라야 돼요. 나는 약을 플라스터. 이거 뭐예요? 파스타. 핸디 플러스. 아, 그 한국에서는 잠깐만요. 그걸 밴드라고 하는데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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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면 나오나? 데일 밴드라고 하면 나오나? This one, 이거 막 이거 아니에요? 아, 네. 네, 맞아요. 이거를 그냥 펜. 한국에서는 그냥 밴드라고 해.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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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를 스틱 하면 밴드를 밴드를 붙이다 하면 스틱이죠. 붙이다. 밴드를 붙여야 돼요. 줘야 돼요. 밴드를 붙여야 돼요. 밴드. 잠깐만, 밴드가 이거 다른 봐. 이름이 있나? 밴드. 아, 고로. 반창고도 다른데? 밴드라고 하죠. 밴드라고 하면 다 이해해요. 밴드를 붙여야 돼요. 뜨거운 냄비를 만져서 손을 데였어요. 이것도 뭐 밴드를 붙여야죠. 밴드를 붙여야 돼요. 약을 발라야 약은 팔아야 돼요. 맞아요. 약을 발라야 돼요. 오케이. 아파요. 뭐 해야 돼요? And 여기는 알맞은 것을 골라 바꿔 쓰십시오. 급하다, hurry or urgent. 차다, 여기 뭘까요? 차다는 차다 여기서는 콜드네요. 콜드. 차다는 미닝이 아주 많죠. 콜드도 있고, 퀵도 있고, 차다, 쿨도 있고, 차다. 근데 여기서는 콜드예요. 얇다. 얇다 means Thin. thin. 얇다. 두껍다. thin and thick. 로즐린 1번 읽어볼까요? 점심은 급하게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잠깐만요. 왜? 급하다 하면 프런세이션은 급하다. 급하다. 바 플러스 하 하면 파 사운드. 점심을 급하게 먹었더니 다이제션 프로블럼, 소화가 안 돼요. And 2번. 급하다 플러스 1. 하는 일. 급한 일. 급한 일이. 급한 일이 생겨서 집에 일찍 갔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집에 얼리 일찍 갔어요. 그 코친 2번. 어제 옷을 얇게 입었더니 춥고 콧물이 나요.
옷을 얇게 입었더니 cold and runny nose, 콧물이 나요. 2번. 어제 책을 샀는데 책이 얇아서 빨리 읽었어요. 책을 샀는데 책이 thin, 얇아요. 얇아서 quickly, 빨리 읽었어요. 책이 얇아서. And 강로 3번. 감기에 걸렸으니까 너무 cold food 작은 음식을 차다 플러스 음식 하면 작 modify noun 할 때 은 하죠 작은 음식 찬 음식 찬 음식 찬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 옷은 뜨거운 모래 발레를 하면 안 돼요. 찬 물에 빨리 하세요. 이 옷은 hot water 뜨거운 물에 빨래를 하면 안 돼요. 뜨겁다 이게 hot 그렇죠? 그리고 차다 하면 cold 찬 물에 cold water에 빨래하세요. 뜨겁다 차다 그리고 날씨는 덥다 춥다 이거는 날씨 weather or 뭐 temperature 그리고 아이템이 hot 하면 뜨겁다 and 차다 뜨거운 물 찬물 찬물에 빨래하세요. Okay. And 나 여기부터는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조금만 쉬었다 하죠. 4분만 쉬었다 하죠. 4분 휴식. 혹시 안 했으면 지금 한번 써보세요. Try to write now. 잠깐만 브레이크 타임 할게요.
이번 주말은 말레이시아 데이가 있네요. 홀리데이. 혹시 뭐 약속 플랜 계획이 있어요? 계획? 코칭? 없어요. 네? 없어요. 아. 그러면 금토일 이렇게 쓰네요.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선데이. 강루 씨는 플랜 없어요? 고향에 가요. 갈 거예요. 아, 조우에 갈 거예요? 네. 언제? 맞아요. 목요일? 목요일. 아, 목요일 오후에? 목요일이 아니요. 목요일 아침에. 아, 아침에. 플라이트. 비행기 네. 1시간? 40분? 네, 1시간쯤. 1시간쯤 걸려요. 1시간쯤 걸려요. 요즘 비행기 비싸요? 아침 시간 비행기가 싸요. 싸요, 네. 반이에요. 뭐, 반값이에요? 반값이네. 반값, half price? 반값이에요. 네. 그럼 무슨 어디 컴퍼니예요? 에어아시아? 네, 에어아시아. 에어아시아. 오케이. 나 보면 요즘 자주 배가 아파서 진찰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진찰, 메디컬 체크. 체크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 로즐린, 2번.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레지스트레이션 접수 시간이 끝나서 치료를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치료는 트리트먼트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레지스트레이션 접수 시간이 끝나서 치료를 못 받았다. 강루 요즘 날씨가 추워서 감기 환자가 많아졌다. 감기 하나 많아졌어요. 포친? 회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국에 가서 약을 치웠다. 회사의 프로스크립션 처방에 따라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었다. 약을 지었어요. and 가 약사하고 손님 있네요. 강루 약사, 호친 손님 해볼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답답해서 왔는데요. 소화제를 먹었는데 또 계속 속이 불편해요. 그래요? 그럼 이 약을 드셔보세요. 네, 얼마 동안 먹어야 돼요? 우선 3일치 드릴게요. 그 다음에도 계속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오세요. 알겠습니다. 매운 음식은 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지극적인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자극적인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What bring you here? 어떻게 오셨어요? 민우는 이거는 왜 왔어요? 하고 갔죠, 제임.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답답해서 왔는데요. 소화제 메디슨을 먹었는데도 계속 속이 불편해요. 그럼 이 약을 드셔보세요. 디스 메디슨 얼마 동안 how long 먹어야 돼요? 우선 3일치 3 days 드릴게요. I'll give you 3 days of medicine. 그 다음에도 계속 continue 문제가 있으면 come again 다시 오세요. 알겠습니다. Spice food 매운 음식 먹어도 돼요? 아니요. 스티뮬레이트
자극적인 음식은 don't eat, 드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And next page, 건강을 지키다. Stay healthy, 뭐 keep healthy. 지키다 하면 보통 약속을 지키다, keep promise. 건강을 지키다 많이 하죠. And 관심이 클다. No. 관심이 끌다 아니에요? 관심이 높아지다. 관심이 높아지다. 높아지다. 관심이 높아지다. 높아지다 하는 아어지다, become, change죠. Change. 또 관심이 change 또 high, 높아지다. 사람들이 interest, 관심이 높아졌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건강 음식, healthy food, 건강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관심이 높아요. 라고요. 관심이 높아졌다. 인기를 popularity 인기를 끌다 인기를 끌다 인기를 끌어요. 요즘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어요. 끌다 끌어요는 사실 뭐 이거 뭐 put 이것도 끌다라고 하는데. 인기 끌다 하면 개인 뭐 popularity 인기를 끌어요. 인기를 끌다. 뭐 attract, catch, catch도 끌다라고 인기를 끌어요.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어요. 이 음식이 인기를 끌어요. 이 배우가 인기를 끌어요. 이 노래가 인기를 끌어요. 인기를 끌다. 스트레스를 시키자. 풀다. 풀다. 풀다 mean? Relief. Relief stress. 스트레스를 풀다. 스트레스를 gain stress? 아마 스트레스를 받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받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하면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다. 쌓이다. 이 빌드 뭐 파일 업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 잠을 못 자요. 화가 나요. 하죠? 그러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풀다. 풀어요. 하면 릴리프.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드라마 봐요.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노래 봐요. 노래를 노래. 불러요. 불러요. 저번에 그 뭐 뭐였죠? 이 정은지 무슨 노래? 그 노래를 불러요. 서춘한 서쪽한 영원히 영원히 TS TS. TS 노래를 불러요. 스트레스를 풀어요. 오케이. Okay. And 여기는 make sentence 예문을 만드십시오도 있네요. 예문 만드십시오. 마찬가지 means 서로 같은. 마찬가지는 same이죠. same. 사람이면 누구나 everyone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hope want 바라는데 이것은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람도 same. 같아요. And 여기 얘는 example예요. 예. example. 예. 어떻게 만들까요? example sentence 마찬가지. 뭐 혹시 만든 사람 있어요? 저요. 뭐 했어요? 이 제 여동생은
스타벅 커피를 좋아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다. 무슨 커피?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예요. Same to me too. 제 여동생은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Good? Same. 또 혹시 있어요? 로즐린, 강루? 없어요? 뭐 마찬가지. 마찬가지, the same. Same. 저도 마찬가지. Me too. Same. And 요즘 바로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 최근. 최근. Recent죠, recent. 최근. So 최근에는 스쿼시, 재즈 댄스, 요가 등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또 옛날에는 뭐였죠? 옛날에는 뭐, 헬스 클럽 하고 수영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스쿼시, 재즈 댄스, 요가 등 프로그램들이 various 다양해지고 있다. And 최근 포친 또 있어요? 최근? 아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에 좋은 쳐서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하겠다.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에 상황이 좋아져서 네. 좋아져서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하겠다. 하겠다? 아니요. 하겠다 뭐지? 하겠다. 여행을 한다. 한다.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한다. 여행을 한다. 여행을 하겠다. 겠다 이거는 guessing이에요. Guess 아니요. guess 또 이상하고.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이 change to good 좋아져서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해요. 다시 여행을 한다. Good. 최근에. And 뭐 최근에. 뭐 최근에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자주 봐요. 최근에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자주 봐요. 그것도 최근에 최근 recent 네. 다음에는 다른 many people going to office. Then MRT를 full, everyday full. So, 그, how today? 어떻게 말할까요? 사람들이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에 많이 가요. 네, 많이 그래서 가요. 최근에 MRT가 복잡해요. MRT가 복잡해요. 사람들이 요즘 사무실에 많이 가요. 많이 가서. 많이 가서. 최근에. MRT가 복잡해요. MRT에 사람이 많아요. 최근에 MRT가 복잡해요. MRT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Right? 네. Good. 최근에. And 모두 all 뺀 것이 없이 하면 전부. 전부. 없이 하면 without인데 뺀 것이 없이 하면 without exception이에요. Without exception. 뺀 것이 없이. 전부. 전부 means all. 전부. 그래서 전에는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에서 운동한 것이 전부였지만 everything all 요즘에는 운동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전부. 또 뭐 있을까요? 전부. 포친 뭐 있어요?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를 전부 재미있어요.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 전부 재미있어요. 또 인터레스팅 뭐가 재미있어요? 한국 드라마. 그러면 한국 드라마가 전부 재미있어요. 전부 all everything without exception. 한국 드라마가 전부 재미있어요. 한국 영화가 전부 재미있어요. 전부. 오케이. 그래서 전부 마찬가지하고 최근. Next page 이거는 다음 주에 하죠. 다음 주에 하고 제가 또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리뷰 타임. 리뷰 페이퍼를 드릴게요. 혹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시간이 없으면 다음 주에 같이 투게더 리뷰 체크할게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Good night.